안녕하십니까. 애견카쿠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15페이지 이원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 냉동 사이클 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우리가 2단 압축에 대해서 배웠죠. 2단 압축이라는 건 뭐였어요? 압축기가 두 대. 압축기 한 대로는 전원을 얻기가 힘드니까 두 대를 써서 전원을 얻었다. 그게 2단 압축이었어요. 그리고 뭐 압축기가 세 대면 3단 압축. 더 늘어나면 뭐 다단 압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원 냉동 사이클은 뭐냐? 자, 요 녀석도 구성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우선 압축기가 두 대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 녀석을 저단 압축기. 그리고 요 녀석을 고단 압축기. 이렇게 생겼고, 그 압축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냉동계 4대 구성 요소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렇게 되겠죠. 순환은 요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저단 압축기에도 4대 구성 요소 압축, 응축,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순환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선 높이. 자, 요렇게. 좀 맞춰서 그릴게요. 자,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고단 압축기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 얘가 증발기겠죠. 얘가 전부 고단 장치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저단 압축기, 그 다음 응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만 그려놓고 봐도 2단 압축하고 크게 차이가 드러나죠. 뭡니까? 2단 압축은 단순히 압축기만 두 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장치, 응축, 팽창, 증발기들은 한 개씩 구성이 돼 있었어요. 중간에 중간 냉각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원 냉동 사이클은 어떻게? 구성도가 두 개란 말이에요. 즉, 냉동 장치가 두 개인 거예요. 냉동 장치가.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압축기 두 대로 저온을 얻는 거랑, 냉동 장치 두 대로 저온을 얻는 거, 뭐가 용이하다? 당연히 냉동 장치가 두 개일 경우, 저온을 얻기가 쉽죠. 그래서 이원 냉동 장치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70도씨 이하의 저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저단 압축기에 들어가는 냉매는 저단 냉매겠죠. 저단 냉매. 얘가 응고점이 엄청나게 낮아요. 응고점이 낮아야 그 아래 응고점 직전까지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 고단 냉매. 자, 고단 압축기 들어가는 거를 고단 냉매라 하겠죠. 요 고단 냉매는 뭐 일반 냉매들 사용하면 되겠죠. 요 녀석보다는 그냥 일반 프레온 가스, 프레온 뭐 투투나 요런 걸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단 냉매라는 거는요, 초저온을 얻기 위한, 요 마이너스 70도씨의 온도를 얻기 위한 냉매입니다. 즉, 마이너스 70도씨까지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온에서 응축을 안 해. 우리가 냉동장치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일반 패키지 에어컨 생각해 보자고요. 요 응축기가 실외기잖아요. 실외기 같은 경우 실외의 온도, 상온이죠. 상온을 이용해서 응축을 시켜요. 액화를 시킨다고. 즉, 상온으로도 쉽게 액화가 돼야 돼요, 냉매는. 근데 초저온형이라는 거는 응축 온도가 낮아서 초저온으로 내려는 가지만 상온에서 응축을 안 해. 그 말인 즉슨 냉매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단 측 장치를 설치해서 고단 냉매의 증발 온도를 이용해가지고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왜 상온에서 응축 안 되니까 온도를 더 낮춰버리는 거지. 이 증발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요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열기환 시켜주는 장치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캐스케이드 콘덴서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콘덴서. 그래서 요 응축기와 증발기, 즉 저단 측 응축기와 고단 측 증발기를 열기환 시켜가지고 저단 냉매를 액화시킨단 말이에요. 액화. 그러면 요두 개의 장치를 봤을 때는
이두 개의 장치의 응축기는 어디다? 요 고단축 응축기가 되겠죠. 고단축 응축기. 그 다음 요두 개의 장치의 증발기는 어디다? 당연히 저단축 응축, 저단축 증발기가 되겠죠. 왜이 녀석이 마이너스 70도까지 떨어뜨리는 실제 에어컨 역할을 하는 녀석이니까. 이게 바로 이원 냉동 사이클이에요. 이원 냉동 사이클. 이원 냉동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뭐다? 초저온 마이너스 70도씨를 얻고자 할때 초저온 냉매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냉매는 쉽게 응축을 안 해. 그래서 고단축의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고단축 증발기로 저단축 냉매를 응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70도씨의 저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 개념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뒤쪽에 나오는 사이클, 선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돌아갑니다. 책에서 한번 읽어보면 설치 목적 나오죠. 1번에 마이너스 70도씨 이하의 극저온을 얻고자 할 때, 자, 마이너스 70도씨 이하 줄 꺼주시고요. 극저온을 얻고자 할 때, 이단 압축 또는 다단 압축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압축기 두 대만 이용한 이단 압축보다는 이원 냉동 사이클이 저온을 얻기가 쉽다고. 당연히 장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이단 압축 또는 다단 압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뒤에부터 줄 것입니다. 저온용 냉동 사이클과 고온용 냉동 사이클로 저온용 냉동 사이클, 고온용 냉동 사이클 나누어 극저온을 얻어내는 방식이며 사이클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원 냉동 사이클이란다. 즉 사이클이 두 개인 거예요. 장치가 두 개니까 우리가 사이클도 두 개겠지. 이원 냉동 사이클에 냉동 사이클, 즉 몰레르 선도에 그려보면 pH 선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장치 한 개, 장치 두 개, 요렇게 그려줍니다. 장치 한 개, 장치 두 개. 그림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저단축이고 위에가 고단축이 되겠죠. 고단축.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뒤쪽에 나가면은 조금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도 마저 한번 읽어보면 저온측 냉매는 응고점이 낮은 초저온 냉매를 사용하는데 이 냉매는 상온에서 자 줄꺼주세요. 이 냉매는 상온에서 응축되지 않으므로 고온측 증발기를 조합시켜 열교환하게 함으로써 고온 냉동기의 증발기에 의해 저온층 냉매를 응축시키게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저단 냉매가 응축이 안 돼서 저온을 못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응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단축 냉동 사이클을 이용해가지고 고단축 증발기로 저단축 응축기에서 응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냉매를 냉매 액화시켜 버린단 말이야. 자, 그다음 밑에 별표치입니다. 고온층 냉매 R12, R22. 고온층 냉매. 자, 고단측에 주로 사용하는 게 R12, R22. 문제 잘 나와요. 그다음 저단층 냉매 R13, R14, 에틸 메탈 에탄 프로판 등. 그래서 에틸 에탄 프로판 메탄 등. 자, 요거까지 좀 알아주시고요. 아, 메탄이 어이군요. 메탄까지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문제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단층 냉매, 고단층 냉매 외웠는데 내가 완벽하게 외웠는데 이상하다. 왜 저단 냉매 문제에서 고단 냉매가 나오지? 문제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중 고단 냉매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를 준단 말이에요. 1번 고단 냉매로 알맞은 것은 뭐 R 아니다 저단 냉매로 알맞은 것은 합시다. 고단 냉매로 말고 저단 냉매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뭐 R12 그리고 뭐 R22 그리고 뭐 얘들 말고요. 다른 고단 냉매가 있어요. 그거는 뭐 보기에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두개다 고단냉매란 말이에요. 고단냉매, 고단냉매. 근데 이 나머지 보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고단냉매가 있어요. 근데 요두개다 고단냉매인데 저단냉매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저단냉매의 답이 뭐냐? 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R22. 근데 방금 배웠죠? R22는 뭡니까? R22는 우리가 고단냉매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왜, R22를 저단냉매라고 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이 문제가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틀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R22는 고단냉매도 되고, 저단냉매도 돼요. 어떨 때? 자, 마이너스 70도씨. 70도씨까지만 내릴 때는 고온 측에 R12를 쓰고요. 저온 측에 R22를 씁니다. R22. 마이너스 70도씨까지 내릴 때는 R22가 저온 측에 써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도씨 이하까지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온 측에 R22를 쓰고요. 그 다음 저온 측에 R13번을 씁니다.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R22는 마이너스 70도씨까지만 내릴 때는 저단용으로 쓰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70도씨 이하로 쓸 때는 고온층 냉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요 고단냉매 R22는 저단냉매도 되는 거죠.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저단냉매 요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고단냉매 요거 두 개만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R22만 요 녀석만 좀 유별나게 고단냉매로도 쓰이고 저단냉매로도 쓰이는구나. 하지만 평상시에 문제 풀 때는 고단냉매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렇게 섞여 나오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저 역시도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후에 기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아달라. 요거 두 개는 문제 잘 나오는구나.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나오는데, 요게 구성도가 되겠고요. 구성도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요 녀석은, 그리고 그뭐 선도 하고 같이 나오죠.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원 냉동 방식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자, 요거 뭐든지 간에 특징, 뭐 장점, 단점 하면은 문제 내기 아주 좋아요. 즉 문제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특징 옆에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1번에 냉매의 선택이 자유롭다. 그렇죠? 저단층, 고단층, 냉매가 여러 가지니까 냉매를 내가 마음껏 골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단압축 방식보다 저온의 효율이 좋다 줄 꺼주세요. 맞죠? 다단보다 냉동장치를 두개 했으니까 당연히 저온에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저온을 얻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70도씨 이하의 초저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죠. 요거. 그리고 뭐 마이너스 100도씨 이하의 경우에는 3원 냉동 방식을 채용한다.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될것 같고, 4번도 줄거 주시고요. 저온 측 응축 부하는 고온 측 증발 부하가 된다. 자, 저온 측 응축 부하는 고온 측 증발 부하가 된다. 왜? 얘들 응축기와 증발기는 한 케이스에 들었잖아요. 캐스케이드 콘덴서 안에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두 개의 부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사용 윤활유가 다르다. 줄거 주세요. 그래서 저단측 윤활유와 고단측 윤활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팽창 탱크가 필요하다. 돼 있는데. 자,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요 팽창 탱크의 설치 위치는 한요 정도가 돼요. 저단측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자, 얘가 팽창 탱크. 자, 요 녀석을 왜 설치할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극저온이라고 했잖아요. 극저온을 얻기 위해서 냉동장치를 순환을 시켜 돌리는데, 운전 중에는 괜찮아요. 운전 중에는 괜찮은데, 우선은 봅시다. 운전 중에는 요 증발기가 극저온이란 말이에요.
저단측 증발기가 극저온이란 말은 뭐야? 극저압이다. 압력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압력이 낮단 말이에요. 이 저온측 증발기는. 근데 장치가 돌땐 괜찮아. 순환을 하니까. 근데 장치가 섰어. 운전이 정지됐단 말이야. 운전이 정지됐으면은 이게 진공압이겠죠, 당연히. 엄청난 진공압인데 운전이 갑자기 정지됐어요. 그럼 압력이 갑자기 팍 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상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극저압으로 내려갔던 이 녀석이 갑자기 압력이 쫙 올라간다고. 그럼 요 배관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엄청나게 수축에 있다가, 자, 압력이 낮을 때는 수축에 있죠. 수축에 있다가 압력이 갑자기 팍 올라가면 어떻게 돼? 와, 팽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에 의해서 요 장치가 파손될 수 있죠. 배관뿐만 아니고 다른 장치, 증발기도 파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운전이 정지됐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한다? 요 팽창 탱크가 압력을 흡수해 줍니다. 요 팽창 탱크가. 팽창 탱크는 주로 우리 보일러에 설치를 많이 해요. 보일러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보일러? 온수 보일러에 설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온수 보일러에 설치 많이 하는 이유가, 자, 여기 온수 보일러 배관이라 칩시다. 여기 안에는 따뜻한 온수가 들어있겠죠. 근데 온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팽창하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수축해요. 이런 반복적인 압력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배관이 파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배관 위에다 뭘 설치하냐? 팽창 탱크를 설치합니다. 빨간 탱크 요렇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간혹 보셨을 겁니다. 팽창 탱크 요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뭐 우체통은 아니고 뭐 하여튼 빨갛게 생겼어요.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는 여기 밑에는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공기가 들었습니다. 공기 에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온수가 온도를 받아서 압력이 올라가면은 물이 쭉 올라오겠죠. 팽창하니까. 그럼 요 공기가 물을 흡수해요. 수위는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쭉 올라오는 거죠. 팽창돼가지고. 그럼 공기가 이만큼의 압력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식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압력이 빠지니까 다시 원래 수위대로 요렇게 내려가겠죠. 원래 압력대로. 이런 식으로 압력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뭐다? 팽창 탱크다. 요런 원리에 의해서 요 녀석의 요 저압측 장치들의 압력 변화를 팽창 탱크가 흡수함으로써 어떻게 요 장치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6번에 팽창 탱크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없으면은 장치 다 부서져요. 장치 다 파손되겠죠. 자,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이클의 개요에서 나오는데 뭐 얘들은 크게 볼건 없고. 저온 냉동기, 고온 냉동기에서 요게 사이클을 그렸을 때 나오는 건데, 요,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응축키를 지워버리면 칸이 날려나? 그림을 그리기엔 조금 애매한 크기라가지고, 요게 응축키입니다, 응축키. 자, 그럼 선도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pH 선도가 있죠. pH 선도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면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저단 사이클이 요렇게 위치를 하겠죠. 우선은 요렇게 저단 사이클이 위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고단 사이클이 요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고단 사이클 그리고 번호를 부여해주면 저단측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단측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고단측이 1-2-3-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책에서 보면 자, 저온 압축기가 어디다? 저온 압축기가 1에서 2번, 요거죠. 왜? 이게 저단 압축기니까. 압축기. 그 다음, 응축기. 파란색이 전부 저단측이에요.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그럼 고단측은 한번 그려보면, 요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얘가 증발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저단측 압축기 1번, 2번, 그 다음 저단측 응축기 2번, 3번, 그 다음 저단측 팽창 밸브 3번, 4번, 그럼 저단측 증발기 4번,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단측은 압축기가 1-2, 응축기가 2-3, 팽창 밸브가 3-4, 그 다음에 증발기가 고단측 증발기가 4-1, 뭐, 요 정도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알 거라 생각해요. 그냥 그림 그대로입니다. 요 그대로 요렇게 몰래를 선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한번 보시면은 고온 냉동기의 흡열량은 저온 냉동기의 방열량이므로 Q0 계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Q0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자, Q0라는 게 있어요. Q0는 G1 곱하기 H1 다시 빼기 H3 다시라고 되어 있네요. H3 다시. 자, 그 다음에 G2는 H1 빼기 H3겠죠, 뭐. 이건 뭐안 봐도 흡연량, 냉동기 흡연량은 H2-H3라고? H2,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원이라는 게 뭐냐? 자, 요거 지원이라는 거는 고단층 냉매량입니다. 지원. 그 다음에 G2라는 거는 저단층 냉매순환량이에요. 저단층 냉매순환량. 그래서 고단층 냉매순환량 곱하기 H1-H3라는 거는 H1-H3. 자, 증발기 구간이죠. 바로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그리고 H2- 곱하기 H2-H3라는 거는 저단측인데 어디 H2-H3 즉 응축기잖아요. 저단측 응축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열량 Q0라는 거는 어떻게 고단측의 증발기 부하라고 합시다. 증발 부하랑 저단측의 뭐 응축 부하. 얘가 저단, 얘가 고단. 자, 얘들 두 개는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고단측 증발 부하랑, 자, 고단측 증발 부하, 그 다음에 저단측 응축 부하는 같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단측 증발기랑 저단측 응축기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캐스케이드 콘덴서라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부하라고 할수 있다. 부하, 열량이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냉동 열량은 Q2는 G2에 곱하기 H1-H3. 즉, 냉동 부하는 어디다? 냉동 부하는 여기 밑에 부분이잖아요. 냉동 부하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실제 냉동 부하, 마이너스 70도씨를 얻기 위한 실제 냉동 부하는 여기. 그럼 요 밑에 거는 당연히 G2, 저단층 냉매 순환량이 되겠죠. 저단층 냉매 순환량 곱하기 요거 1 빼기 4 하면은 뭐다?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오죠. 저단층 냉매 순환량 또는 냉동 열량이라고 해서 G2에다가 H1-H4. 뭐 H4 해도 되고 H3 해도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요 놈이나 요 놈이나 같으니까 엔탈피는. 그래서 요게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실제 초저온을 얻기 위한 에어컨이 되는 거고, 이온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기라 함은 여기 위에가 되겠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온 냉동 사이클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2단 압축기 같은 경우, 2단 냉동기 같은 경우 압축기만 두 개였고, 이온 냉동 사이클이라는 거는 냉동 장치가 두 개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 4대 구성 요소가 다 있는 거를 우리가 냉동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냉동 장치가 두 개일 경우 2원 냉동 사이클. 세 개일 경우 3원 냉동 사이클. 더 많아지면은 다원 냉동 사이클.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70도씨 이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얘들이 당연히 2단 압축, 다단 압축에 비해서는 냉동 효율이 더 좋다. 냉동 장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온을 얻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팽창 탱크가 존재한다라는 정도. 그리고 몰래르 선도에 그리면은 이렇게 선도가 장치가 두 개라는 거.
거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녀석들은 이제 지우고. 위에 게 지워져 버렸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이오 압축기에서 나옵니다. 다이오 압축기. 뭐 종류가 많죠. 다단 냉동장치. 그쵸, 뭐 이게 저온 냉동장치라고 통칭을 하는데, 저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개의 압축기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한 개의 압축기지만 저단과 고단을 나누는 방법, 또는 뭐 여러 개의 압축기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냉동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나뉘는 것뿐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단 냉동장치랑 이원 냉동장치예요. 그 나머지 뭐 다이오 압축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부스트 압축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컴파운드 압축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한다라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다 했어. 2단 압축기, 뭐 2원 냉동 사이클, 요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거의 문제의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비중이 없죠, 요런 애들은. 그 다이오 압축기가 어떤 거냐, 어떤 건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치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증발 온도가 서로 다른 증발기에서 발생된, 그 다음에 줄 꺼주세요. 압력이 다른 냉매가스를 하나의 압축기로 동시에 압축하는 방식. 그리고 압축기 한 개로 두 개의 가스를 압축까지만 줄을 좀 꺼주세요. 그 압축하는 만큼 용량 조절은 어려우나 소요 동력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줄 꺼주시고, 주로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서 브라인 냉각과 원료 수위 예냉 장치로 많이 사용된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 주로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 사용되며, 브라인 냉각수와 원료 수위 예냉 장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이오 압축 방식이 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다이오 압축 방식은 결론을 정리하자면 하나의 압축기예요. 하나의 압축기, 한 대의 압축기. 자, 요한 대의 압축기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게 서로 다른 게 종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좀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압력이 서로 다른 두 가스를 동시에 압축하는 방식이 다이오 압축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사이클을 그려보면 우선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 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 분리기. 이렇게. 여기 밑에는 액이 되겠고, 여기 위에는 가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압축, 응축, 응축하겠죠. 그 다음에 팽창. 팽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이니까 여기 액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팽창 밸브 한개더 있어요. 우리가 그 2단 압축, 1단 팽창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요게 당연히 증발기겠죠. 증발돼서 마지막에 압축기로 들어간다. 증발 후에 압축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가 다이오 압축기. 그 다음에 얘가 응축기. 얘는 팽창 밸브. 그리고 얘는 주팽창 밸브가 되겠죠. 주팽창 밸브. 얘는 뭐 당연히 보조일 거고. 그럼 얘는 증발기.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다이오 압축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또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 넣어버려요.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증발기 측에서 들어오는 얘가 뭡니까? 저압이죠, 저압. 저압 기체. 그리고 얘는 응축기로 나가는 거는 당연히 고압 기체인데, 한번 팽창시키고 다이오 압축기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얘는
원래는 중압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중압이 되겠죠. 중압 기체. 얘는 고압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두 개의 가스. 어떻게? 압력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가스. 그 압축기는 한 대인데, 그요 녀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번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 어떻게? 고압 압축을, 고압 기체를 응축기에 보내서 팽창 밸브에서 액화시키죠. 그리고 일부 액은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는 거고, 잔류하는 냉매 가스. 잔류하는 냉매 가스 결론은 뭐예요? 플래시 가스, 못 쓰는 가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다이 압축기로 돌려보내가지고, 저압 기체하고 안에서 섞어가지고, 두 개를 섞어가지고 완전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쓰는 기체를 되돌려서 다시 압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겠죠. 이게 뭐다? 다이 압축기. 다이 압축기. 용량 조절은 힘듭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중간 압력이겠지만, 중간 압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외부 환경이나 그 외부 환경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압력은 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어렵다. 이게 용량이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이 다이 압축기고, 결론은 뭐예요? 한 대의 압축기로 압력이 서로 두 개,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스를 동시에 압축함으로써 효율을 높여준 장치이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몰레르 선도로 그려보면은요, pH 선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번호를 한번 정해보면 들어오는 게 1번, 그 다음에 섞이는 게 2번, 그럼 3번 고압이겠죠. 3번 팽창 밸브 직전, 보조 팽창 밸브 직전 4번, 그리고 이후에 5번 다이 분리기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뭐 5번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압 기체로 나가는 게 6번, 그리고 통과하는 게 7번, 8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 우선은 압축기 입구 1번이 되죠. 1번. 1번에서 쭉 압축을 시킵니다. 근데 중간 압력이 있겠죠. 요게 당연히 PE가 될 거고, 중간 압력 요런 PM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고단 압력, 여기 위가 고단 압력이겠죠. PH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PL이 되는, PE가 되는 거고, PC로 쓸까요? 중간 압력이 PM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두 개, PE, PM을 섞었으니까, 고단 압력 PC가 되는 거겠죠, 쿨러. 그래서 여기서 응축을 합니다. 응축을 해요. 그럼 응축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게 3번이 되겠죠, 3번. 그러면 요 중간 압력 2번, 섞이는 거 혼합되는 과정, 그게 2번, 여기가 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 응축기에서 나와서 4번이에요. 4번, 요게 4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팽창 한번 시켜줘. 보조 팽창 한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다? 5번이 되는 거네, 5번. 그 다음에 얘 일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과정, 요 과정.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 5번이면서 또 뭡니까, 요게? 여기 5번 들어가서 일부 가스는 이렇게 돌아가잖아, 2번으로. 여기 돌아가는 과정. 여기에 6번이 존재하겠죠. 돌아가는 과정. 6번과 5번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팽창을 한번 시키니까 7번은 어떻게 돼요? 관행각이 살짝 생기겠죠. 이 압력을 따라서. 관행각이 생기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7번. 팽창 밸브 입구. 그 다음 팽창 밸브 출구 8번. 그 다음에 압축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됩니다. 요게 다이 압축기의 냉동 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비중이 큰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개념만 알아라고 했습니다. 다이 압축기나 한대 압축기로 압력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가스를 동시에 압축하는 냉동 방식. 그리고 이게 어떻게 문제 나온다고? 주로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서 브라인 냉각과 원료수 예냉 장치에 많이 사용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게 다이 압축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단 냉동장치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11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 냉동 장치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R290번은 어느 것인가? 자, 이거는 프로판이에요. 답은 1번이 되고. 자, 그럼 2번 문제. 이원 냉동 장치에서 사용되는 저온측 냉매로 옳은 것은? 자, 저온측 냉매. 13, 14. 에틸, 에탄, 프로판, 메탄이라고 했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 다음 그림은 2단 압축, 2단 팽창. 이론 냉동 사이클이다. 이론 성적 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자, GL 및 GH는 각각 저단, 고단 냉매 순환량이다 해서 우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몰레르 선도가 있으면 요거는 2단 압축, 2단 팽창이니까 2단 압축, 2단 팽창은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여기서 팽창 한번 하고 일부 돌아오고 또 다시 팽창하니까 이게 2단 압축, 2단 팽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론 성적 계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성적 계수 COP라는 거는 AW분의 Q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해보면은 AW 뭡니까? 저단 압축. 고단 압축이죠. AW. 그럼 얘가 AWL이 되고 얘는 AWH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단 압축, 저단 압축 더해주면 되죠. AW라는 거는 AWH 더하기 AWL이 요 AW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분의 Q라는 건 뭐예요? 실제 증발기, 실제 증발하는 장치 뭡니까? 실제 에어컨.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H1 빼기 H8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GL과 GH로 주어졌죠. 그럼 GL과 GH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구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간당 냉동장치의 열량을 구해라 이 말이잖아요. 왜? GL과 GH를 주어졌으니까. 그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는. 자, 우선은 증발기에 들어가는 냉매가 뭡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게 GL이고, 여기 들어가는 게 GM이고, 위에 들어가는 게 GH잖아요. 그래서 저단 냉매, 중간 냉매, 고단 냉매인데, 저단 냉매가 당연히 요 증발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GL 곱하기 H1-H8이 되는 거고요. 분의, 자, AWH라는 건 뭐예요? AWH라는 거는 H4 빼기 H3이죠. 그러면은, 자, 고단 냉매가 순환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요 고단 냉매잖아요. 압축기.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고단 냉매란 말이에요. 그럼 AWH라는 거는 GH 곱하기 H4 빼기 H3 하고 같겠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요 저단 압축기는 당연히 저단 냉매가 들어가겠죠. 그럼 GL 곱하기 H2 빼기 H1 해주면은 얘가 뭐가 나옵니까? 1RT당의 성적 계수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요게 답이 되는 게몇 번이다? 요 녀석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4번.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이 왼쪽에 공간 많이 놔두고 괜히 밀어 써가지고 허리가 아픕니다. 괜히 밀어 써가지고. 자, 그럼 4번 봅시다.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저압측 증발 압력이 2kg per 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이고 고압측 응축 압력이 17일 때 중간 압력은 약 얼마인가? 단 대기압은 1kg per 제곱센치의 A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pH 선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단 압축이다. 근데 뭐 2단 압축 2단 팽창인지 2단 압축 1단 팽창인지 그런 건 없는데 뭐 그런 거 없을 때는 내가 그리고 싶으면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2단 압축 1단 팽창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가죠. 2단 압축 1단 팽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준게 저압축 증발 압력이 자 여기가 2kg. 2kg per 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을 줬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리고 고단 측은 17. 17kg per 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 압력, 얘는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중간 압력. 그럼 우선은 중간 압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 PM은 제가 외우라 했습니다. 루트 pH 곱하기 PL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pH 좋고 PL 좋, 자, 요게 pH가 되고, 얘가 PL이 되잖아요. 고단 압력, 저단 압력. 그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PE라고 쓸 수도 있고, PC라고 쓸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뭐, 자기 마음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PL하고 PH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 압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절대 압력. 얘들은 게이지 압력이잖아. 게이지 압력. 그래서 외우라 했습니다. 절대 게.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대기압을 1이라고 줬죠? 1을 줬으면 그냥 여기다가 대기압 1 주시면 돼요. 1로 주셔야 되고, 보기가 없다면 1.0332 요게 대기압이 되는 거예요. 지구상의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 1 더하기 고단 압력 17 하면은 얘는 18이구나. 18 ATM 절대 압력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적으면은 18kg/제곱센치의 A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단층은 2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뭐 3kg/제곱센치의 A가 되겠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pH는 kg/제곱센치의 A가 되고요. PL이라는 거는 3kg/제곱센치의 A가 되잖아요. 그럼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PM은 루트 18 곱하기 3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대략 7.3 나오네요. 7.3kg/제곱센치의 A. 요 A가 뭡니까? ATM이죠. 표준 대기압. 절대 압력. 그래서 요 A로 표시한다라는 거. 절대 압력은 A. 게이지 압력은 G. 진공 압력은 뭐 있습니까? V. 요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그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그 다음 5번.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을 몰리에르 선도에 표시한 것이다. 옳은 것은 했죠. 자, 그럼 우선 선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2단 압축, 2단 팽창이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번호를 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요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봅시다. 1번에 중간 냉각기의 냉동 효과는 해서, 자, 중간 냉각기의 위치는 당연히 중간 압력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간 냉각기의 정확한 위치는, 자, 여기 3번에서 7번까지예요. 여기 딱 가운데. 자, 이게 중간 냉각기의 위치, 3번에서 7번. 그러면 1번이 답이겠죠. 1번은 일단 맞아요. 중간 냉각기의 냉동 효과는 3번, 7번. 오, 맞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2, 3, 4번은 왜 틀렸냐? 한번 봅시다. 2번에 증발기의 냉동 효과는, 자, 증발기는 당연히 1번에서 9번. 여기겠죠. 여기. 제일 밑에. 그래서 1번에서 9번이 증발기인데 2번은 2에서 9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팽창변 통과 직후의 냉매 위치는 해가지고, 자, 팽창변 통과 직후라고 하면 팽창밸브의 출구측이잖아요. 그렇다면 요 선도에서 팽창밸브의 출구는 두 개입니다. 왜? 2단 압축, 2단 팽창이잖아요. 그래서 팽창밸브의 출구는 7번과 9번이 되는 거예요. 7번과 9번이 팽창변 통과 직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5번 해놨으니까.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응축기의 방출 열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응축기는 여기 매니에죠. 요렇게. 그래서 4번에서 6번까지가 응축기의 방출 열량이다. 근데 8번, 2번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이단압축과 이원 냉동 사이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우선은 몰리에르 선도를 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한 개 더. 요렇게 생긴 거. 자, 요렇게 주고 정확한 명칭이 뭐냐? 또는 뭐 이 중에 골라라. 뭐 이온 냉동 사이클이 어떤 거냐? 요 녀석이 되겠고. 2단 압축 2단 1단 팽창은 어떤 거냐? 뭐 요런 게 되겠고. 그래서 요 선도 그림 모양하고 매칭이 되셔야 돼요. 요런 모양은 뭐다? 2단 압축, 1단 팽창. 왜? 1단 압축은 두 번이에요. 2단 압축이고, 팽창은, 실제적 팽창은, 오, 한 번밖에 없구나. 그래서 2단 압축, 1단 팽창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2단 압축, 2단 팽창.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압축이 두 개고, 팽창이 한 개, 두 개네. 2단 압축, 2단 팽창이구나. 그 얘는 뭡니까? 이원 냉동 사이클. 왜? 장치가 저단 사이클, 고단 사이클. 두 개죠. 두 개기 때문에 이원 냉동 사이클이다. 그리고 압축비. 2단 압축에서 압축비. 압축비는 6 이상일 때, 2단 압축을 채택한다.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택한다. 그리고 또, 온도가,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압축비 6 이상일 때도 있었고, 자, 10 이상일 때는, 3단 압축을 채택한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온도 같은 경우 암모니아가 NH3는 마이너스 35도씨 이하일 때 2단 압축을 채택하고 프레온은 50도씨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일 때 2단 압축을 채택했다. 자, 이원 냉동 사이클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70도씨의 이하의 초저온을 얻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이 초저온 이원 냉동 장치 같은 경우는 고단 냉매와 저단 냉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단 냉매는 R12, R22, 그 R22죠. 그다음 저단 냉매는 R13, 14, 에탄, 에틸 프로판 메탄 또는 뭐 메탄 프로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아 요게 다네요. 요게 다네. 에탄 에틸 메탄 프로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가지는 좀 알아달라고 했고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다? R22는 상황에 따라서 저단이 될 수도 있고 고단 냉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개념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때 제가 다시 짚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딱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요 정도. 더 알고 싶으면은 나머지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줄다 꺼드렸으니까. 그리고 요 녀석 이원 냉동 장치의 특징 꼭 알아두시고요. 초저온을 얻기가 용이한 사이클이다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온 냉동 장치는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 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